먼 항해 아침 시어 비판장에는 고기들이 오징어밖에 없습니다. 오징어 오징어가 산더미가 쌓여 있잖아. 잡아보라고 있습니다. 다이아나, 다이아나 씨들. 다이아나, good morning. 오징어 밖에 없어요, 오늘? 이게 전부 오징어네, 와. 여기 오징어 한 마리. 다이아나, 이거. 고기가 싹 도망가 버렸네. 요즘 나오는 오징어는 이게 작은 오징어 사이즈가 여러분은 통구이, 통찜 막 큰데 이모낭의 입항가에는 오징어 만 나와 있습니다. 오징어. 아, 이거는 방어야? 방어네, 방어. 엄청 큰 방어가 들어왔겠네. 이모낭의 아침 오징어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박스. 와, 산더미가 쌓여있네. 다이아나 씨. 열심히 일하고 노랑 하루 판매자. 야, 쥐치 엄청 많네. 쥐치 살아있는 게 구로계 중동 중동 좋고 강화도 좋고 쥐치가 상당히 나오더라. 나무 쥐치 배삼 먹는 게
요렇게 좋습니다. 숭어. 와, 이거 뒤집어 있어. 조용을 하고 있네. 수정하고 있어요. 중동, 미시가리, 강도다리, 순복, 이게, 우와, 우와, 크다, 이거. 깊이도 크고. 대화 햇빛에 까치 보고, 물 보고, 요러게. 야, 저거는 금문돈인데. 금문돈. 이몽석실에 도치가 들어왔네. 도치. 도다리 왕이요. 썸댕이죠? 화분석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왕이요. 여기 큰 유럽의 광어의 도다리의 야 불동 시야리 특히 유럽 아 역시 입증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진토박이 역시 우와 여기 대게도 들어왔네. 대게 이거 비싼 대게 특히 대빵 역시 오징어 이모랑의 회센터 여기는 안 나오셨나 열기를 말리셨네. 가자미. 와. 날씨 추워가지고. 남이로 어머니 안 나오셨네, 이제. 오징어만 갖다 놓으셨네. 멍게도 털털털 끼어있네. 인원 문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소리네 문어. 안녕하세요. 소리네 문어. 네. 들어오셨어요? 장사 좀 잘 됩니까요, 좀? 안 돼? 응. 얘 문어는 요즘 어떻게 나와? 문어 3만 5천 원. 저 광어. 광어, 뭐, 놀래미. 진짜가 안 나오다, 진짜가. 지치가 오늘 많이 나왔더라고. 얘는 몇 마리? 만 원 세 마리? 두 마리? 뭐, 세 마리짜리도 있고, 만 원. 이거 세 마리, 뭐, 이거 강도가리 아니야? 아니, 가자미, 참가자미. 참가자미. 걔네들은 만 원에. 이거는 만 원에 뭐, 이게 세 마리 2만 원짜리가 있고, 아, 두 마리 3만 원짜리가 있고. 요즘 전부 다 나오는 요런 애, 그죠? 지금 요 사이즈에 나올 때. 그 통찜. 통찜 맞아요. 통찜용으로. 제격이네. 신용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고기 자체가 엄청 있어. 전복소라요? 네, 전복소. 어우, 크네. 전복소는 어떻게 파시는 거야? 1kg에 2만 5천 원. 이 아침에 나오시면 청소부터 하시고. 일단 청소를 해야 돼. 그렇지. 갈아야 돼, 닦아야 돼. 저기 저거는 언제 한대요? 이제 3월달에만 할 것 같은데. 3월? 2월 말부터 이제 말해서 이제 3월달 되면 2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지. 3월달 되면 시작하죠. 또 거기 들어가셔? 아니, 우린 여기, 여기. 어. 저쪽하고 상관이 없어. 관계 없는 거야? 응. 어. 근데 뭐, 요거가 뭐, 서로 죽는다 하더니. 그, 좀 해줘야지, 좀, 비방하기도 하고 말이죠. 응. 근데 여기는 옛날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모르겠어, 여기는 어떻게 하려는 그래야 사람들이 저기하고 좀 비교가 되게. 아니, 저기처럼 안 짓고 그냥 그러니까. 큰 것만 해줄 것 같아. 비안 맞게 해줄 것 같아. 어.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칸 이렇게 여기, 여기 다섯 곳 들어가게끔 뭐 이렇게 해주면 아. 근데 몰라, 이제 저기 끝나면 아마 여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저기는 현대식이지만은
여기는 옛날식을 살려서 옛날의 추억을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장사가 저게 차별화가 되잖아, 그죠? 그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자체도 옛날 전통이 없어졌잖아. 사람들이 그걸 지금 그리워하거든. 그러니까 옛날 게 더 좋았다 하잖아. 그 맛으로 가는 거구나, 그 옛날에. 여기도 이런 이 맛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좀 신경 써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옛날 방식을 다 없애고 이제 신식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이게. 요런 게 더 좋은데. 조화롭게 옛날 식으로 그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 그거 안 한 거다 올려놔, 올려. 무너진 끈에 나라. 이거 무슨 관계? 동생이 동생. 아, 그래요? 도와주러 왔어. 근데 너무 이쁜 동생이 왔어. 어디서 도와주러 왔어? 안성. 아따, 안성에서 오셨어? 물어 맞네. 물어 있어, 물어는 항상 있어. 쏘리 냅니다, 쏘리 냅니다. 쏘리. 물어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하세요. 쏘리. 네, 와봐. 맞습니다. 일로 와, 여기. 이 정도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보이네. 네, 제대로 보이죠. 소리네, 사랑하세요, 문어. 네. 사랑해요. 문어 많이 팔아주세요, 소리네, 문어. 어떻게 합니까, 시세가? 시세 키를 35,000원입니다. 택배는? 택배 가능. 택배비? 택배비는 10만원부터 무료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많이들 애용하세요. 그 다음에 이모랑 오시면은, 이쪽 오시면은, 아주 옛날 맛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리 냅니다. 많이 파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진내. 시진내 문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장사 좀 했어요? 네? 장사는? 장사 안 됩니다. 새해 들어서 안 돼요? 네.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가자미인가? 도다리. 도다리죠? 네. 강도다리. 아니요, 그냥 도다리. 그냥 도다리? 네. 그냥 도다리인데 똥을 이렇게 많이 싸요? 네. 우와. 그냥 도다리 얼마씩 하는 거지? 이거 뭐, 3마리, 2만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가자미 3마리, 2만원. 살 좋은데? 네. 한치도 들어왔네? 네. 한 마리. 딱 한 마리 있네. 오징어, 작은 오징어 속에 한치가 한 마리 쭉 지키고 있네. 얘는 얼마짜리에요? 중국은 3만원 되는데 25,000원에 팔라고.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보다 많이 먹네. 그렇지. 이거 놀래미 아니야. 그죠? 네. 놀래미는 어떡합니까? 놀래미는 뭐 3만원짜리가 있어. 2만원짜리. 말이? 네. 아우, 살겠네요. 문어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맨날 보고 있지 마.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모나 오른쪽이라 해야 돼. 왼쪽이라 해야 돼, 여기. 그죠?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저쪽에서 보면 왼쪽이고. 아, 이모랑의 재래식 수산시장을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다섯 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집인가? 그래서 옛날 고스란히 달아인을 놓고 장사들을 하십니다. 반대편에는 현대식으로 쫙 세단장이 됐습니다만 이쪽은 옛날 고스란히 그 추억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많이도 오셔서 회한사를 하시면서 옛 추억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등산 쫙 살짝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세안사를 하시고 딱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임원항입니다. 임원항 전경입니다.